수도권에 역대급 물난리가 나면서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겁니다. 이러면서 홍수 관련 주들의 피해, 그리고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재산 피해가 늘어나면서 보험과 관련된 종목들은 눈물을 보이고 있고 반면에 폐기물 관련 종목들은 또 급등 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가 계속 이어질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날씨 뭐 중부지방에 일단은 오늘 출근할 때 보니까 날씨가 네. 좀 개긴 했는데 여전히 네. 좀 비 소식은 계속 좀 이어지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사장님은 뭐 피해 없으시죠? 예, 피해는 없었는데 이거 오늘 날씨를 보니까 어제 이게 무슨 일이었던가 정말 꿈만 같은 일이 지나간 네. 것 같고요. 뭐 115년? 뭐 이 정도만의 폭우라고 물난리라고 하더라고요. 무서웠습니다. 네, 우리 기대 수명이 지금 100세 정도 이제 갓 들어왔는데 겪어보지 못했던 이런 물난리를 네. 겪게 되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환경적으로 인해서 조금 더 자주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우려가 될 것 같아요. 네. 네. 자, 이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도 이제 관련된 종목들을 찾는 재빠른 움직임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일반적으로 네. 우리가 뭐 폭우나 이런 홍수나 태풍이 오고 나면 뭐 네. 피해주 그리고 수혜주 이렇게 잘 구분을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워낙에 증시라는 게 주식이라는 게 기대감을 선반영해서 움직인다라는 게 이제 맹점인 거죠. 네네.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아주 초기에 움직임들을 위아래로 급등락을 보일 수는 있으나 네. 그 이후에는 오히려 시세가 탄력적으로 떨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은 어제 올랐었던 관련주들이 오늘은 또 약한 모습들을 보이고요. 사실 그렇네요. 어제도 장 마감했을 때에는 장중 대비해서 윗꼬리가 길게 달렸거나 아니면 음봉으로 전환을 하면서 오늘의 하락을 예고하고 끝났었다. 이런 거죠. 그래서 보게 되면 일단 뭐 내용들이 폭우로 피해 차량이 하루 새 5천 대 발생했다. 네. 그런데 여기가 이제 땅이 평평한 강남 지역에서 물난리가 나다 보니까 외제차들이 좀 많이 잠겼다. 네, 많이 잠겼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보험사들의 손해율이 급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요. 보험사들은 안 그래도 지금 3분기에는 장마라던가 태풍 이런 것들 때문에 손해율이 올라가는 시기예요.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정 부분 좀 대비는 해놓은 상태지만 그래도 급증하는 손해율을 감당하기에는 좀 벅차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네. 일단은 최근의 흐름들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보험주, 네. 손해보험주 그러니까요. 상승 탄력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금리가 계속적으로 강하게 그렇죠. 인상을 하고 있고 미국의 고용지표까지 잘 나오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금리 인하 쪽으로 갑작스럽게 돌아설 일은 없겠다라고 그렇죠. 시장에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9월 FOMC 회의에서 0.75%로 올리느니 1%로 올리느니 얘기가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좋았는데 그런 흐름들이 일단은 꺾일 때도 되긴 됐습니다. 네. 예, 매물대 상단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적절한 시점이었는데 마침 우는 아이에게 이제 뺨을 때리는 격이라고 할까요? 막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되는 것 같고요. 네. 일단 침수 후에 견인을 하게 되면 차 가격을 보상을 해준다고 해요. 이게 자기 차 손해를 가입하신 분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네. 거고요. 이렇게 됐을 때 폐차한 다음에 신차 구입하게 되면 취득세, 신차 기준으로 한 7% 정도 되거든요. 취등록세가요. 이런 부분들을 감면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완성차 업체가 조금 더 내수해서 파는 거 아니냐. 근데 문제가 또 있죠. 차량용 반도체가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팔고 싶어도 생산이 안 돼요.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일 것 같고요. 중고차는 약간 의견이 갈리고 있어요. 중고차가 폐차한 만큼 또 수요가 일어날 것이다라는 얘기들도 있는데 그만큼 조금 잠식됐고 물에 잠겼던 차들이 중고차 매물로 나오면서 신뢰도가 하락하고 중고차 오히려 안 팔리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조금은 지켜볼 필요가 좀 있겠으나 일단은 K카 같은 경우에 올라가는 과정에서 외국인들의 매물이 좀 출회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는 재건 관련주가 또 있을 것 같아요. 그쵸. 도로 유실이라든가 사회 간접자본, SOC 이런 쪽들의 피해가 심각하다 보니까 이런 쪽들로 특수건설이라는 업체가 있는데 철도, 도로, 지하 횡단 구조물을 시공하는 업체고요. 자연과 환경은 환경 생태를 복원하는 업체인데 대부분 보면은 약간 테마성 움직임을 보이면서 어떤 테마들이 있을 때 약간 급등락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종목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한국주철관 이런 쪽은 이제 상하수도, 동양철관 이쪽도 마찬가지로 네. 수도용 강관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을 준비는 해나가겠지만 어느 한순간에 갑작스럽게 준비가 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산은 또 한정적이고 하기 때문에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는 과정에서 주가가 급등한 만큼 우리가 기대하는 매출의 폭발적인 증가가 과연 일어날까? 이런 부분들도 같이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은 이 수혜와 관련된 이 그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 피해를 보는 종목들 잘 구분을 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은 이 보험주들 같은 경우에는 네. 일단은 이러면 보험료가 올라갈 것으로 좀 예상이 그렇죠. 되는데 네. 그렇다면은 이게 지금은 단기적으로 약간 주춤했지만 네. 어쨌든 이 추세적인 상승세는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도 궁금합니다. 네,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일단 오늘 나오는 CPI 지표가 중요할 것 같아요. 네네. 미국 쪽에서 그거 발표했는데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높은 것으로 확인이 된다. 그런데 고용 지표는 좋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미국 쪽에선 여전히 연준이 인플레 파이터가 돼서 금리를 강하게 올리려던 기조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보험 본업이 좋을 거고요. 아까 말씀해 주셨던 대로 가격적인 부분에서 어떤 소비자들의 전가가 이루어지면서 이런 부분이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두 개의 요인들이 합쳐져서 잠깐의 조정,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요인이 없다라고 했을 때에도 일단은 부딪힐 자리들까지 올라왔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외국인들이 수량을 줄이느냐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에는 보험주가 다시 네. 재차 상승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수혜 피해와 관련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만한 보험주 말고 또 어떤 종목 보면 좋을까요? 네, 오늘 일단 빠지긴 해요. 어제도 은봉이 굉장히 크게 만들어졌어요. 인선 ENT라는 종목인데요. 장중의 네. 고가는 18.7%까지 올라갔습니다. 그쵸. 근데 종가는 7%로 끝났어요. 그럼 당일 매수하신 분들은 11% 이상의 손실을 하루 만에 보시게 된 거죠. 거기다 오늘도 추가적으로 2%대 하락이 일어나면서 일단은 121선 저항대 이것도 막혀버리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조금 긴 호흡으로 보고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일단은 폐기물 쪽은 그래도 테마성에서는 약간 벗어나 있는 이런 테마라고 저는 좀 보고 싶고요. 국내 유일의 폐기물 일괄 처리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자회사인 인선 모터스 통해서 어떤 자동차의 재활용 사업까지 진출을 하고 있고요. 네. 여기에서 모기업이 IS 동서예요. 굉장히 공격적으로 M&A 펼치면서 이런 폐기물 업체들을 인수하는 행보들을 보여준 업체가 바로 IS 동서입니다. 여기에서 3천억 원을 들여서 배터리 재활용 시설 투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룹사 간의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향후에는 크게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그동안 해왔던 폐기물 외에도 2차 전지단의 밸류를 적용받을 수 있는 매출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또 우호적인 부분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